안녕하세요.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이다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아입니다. 이제 정말 한 주 사이에 여름이 한 발짝 물러선 것 같아요. 네, 덥지가 않아요 이제는. 네, 낮에 조금 덥긴 하지만 저녁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럴 때 딱 저녁 산책하기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산책하기 좋은 우리 지역 야간 명소 만나보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우리 지역에 이미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한옥마을을 추천을 드려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시간에 쫙 가시기만 해도 야간 문화 행사들이 쫙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옥마을 태조로의 이 경기전 입구 등 16개 장소에요. 마술, 밴드 공연, 악기 연주, 거기다 민요 공연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얼씨구. 얼씨구요? 얼씨구. 네. 자, 저는요. 예? 순창에 있는 강천산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천산이요. 이번 달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산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제가 최근에 한번 다녀와 봤는데 네. 그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에 보는 강천산은 너무 훌륭하지만 밤에 보는 강천산은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비경뿐만이 아니라 그 포토존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있는 빛 조형물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강천산 야간 산행은요. 수, 목, 금,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올 11월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지역 이 야간 명소 가셔서 예쁜 조명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까지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아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께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받아볼 텐데 네. 무엇을 주제로 우리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이제 8월도 딱 열흘 남짓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여름 휴가도 거기다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올 여름 휴가 이야기 만나보면 어때요? 아,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두근.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카카오톡은요,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 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그때 담긴 재미난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중간 선물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난 휴가야지, 휴가 사연, 그리고 사진 보내주신 분께 중간 선물 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국수 요리 외식 상품권을 쏘겠습니다. 혹시나 중간 선물을 놓치시더라도 네. 또 푸짐한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추첨을 통해서 드릴 겁니다. 끝까지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네. 네, 그럼 여러분의 메시지 기다리면서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만나볼까요? 오늘 첫 소식은요. 이 위기의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드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역 대학, 경찰서, 드론 업체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아, 지금 드론 교육 현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진안입니다. 드론이 장난감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해서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전북에서 두 번째로 그 면적이 넓습니다. 그 면적이 넓은 중에서도 77%가 이게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관내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 시 네,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사 양성을 위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진안군 크기가 서울보다도 크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할머님들이 이제 약초 캐러 갔다가 길을 잃고 그런 경우에 드론도 사용했다고. 기본적으로 드론에 대한 기본 원리와 항공 법규라든지 안전 수칙을 숙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드론을 조정하고 촬영하는 훈련을 저희가 포함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수색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판독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정을 이번 교육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또 활용되기 전에는 저렇게 꼭꼭 안전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사건 발생 시 촬영을 통해서 수색 범위를 넓혀서 좀 더 세밀한 교육 과정이 가능한데 촬영하고 지도 제작 그리고 3차원 모델링까지 드론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 인재 양성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고 이제 진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드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총 5대의 드론이 사용된다네요. 산악지역이 많고 그래서 사람이 투입돼가지고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투입되기보다는 과학적인 장비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또 인력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면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또 수색 작업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경찰서 뭐 소방서도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해. 자, 최근에 영화 엑시트를 봤었는데 예. 여기 보면은 네. 위급 상황에서 네. 드론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 영화로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예, 실제로도 사용 가능하니까요.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드론이 쓰이지 않는 일이 발생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이 드론은요, 사람의 발보다도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교육의 현장에 잘 이루어져서 진짜 앞으로도 이런 실종 수색 작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드론이 잘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이 영상으로 만나본 지난해 드론 수색팀 이외에도 무주군 익산시에서도 드론 수색 방안을 도입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론을 활용한 아이디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 소식에서는요, 여름 제철 과일 중에 하나인 포도를 만날 수가 포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 포도가 일반 포도가 아니라고 해요? 너무 특별합니다. 일단 고창에 있는 한 포도 농장이 있는 건데 예. 이 하나의 포도 나무에서 무려 4,500송이의 4,500? 엄청나죠. 와우, 예. 자,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포도 나무에 포도 송이가 최대 몇 개나 열릴 거라 생각해? 15개 정도? 15개? 500개? 500개? 200개 정도. 그게 최대일 것 같아요. 네. 4,500개요? 네. 한 그루에 4,500송이. 글쎄요.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안 열릴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한 그루에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가 올여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뭐 정말 있겠냐 싶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만 본 거를 실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죠, 이게. 대단하신 분들이죠.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화제의 포도나무를 길러낸 유기농 포도 박사 도덕현 대표. 그의 농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4,500 소리가 난다고요? 이상한데? 자, 갈게요. 큐! 아니 제가 오늘 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린다는 포도 농장에 왔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우와, 아 여기가 4,500. 아우 뜨거. 아우 근데 왜 이렇게 뜨거. 어우 4,500. 아우. 말문이 턱 막히는 폭염의 하우스 안. 여름 제철 과일 포도에게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한 송이, 두 송이, 아니 경주 씨, 설마 4,500송이를 다 세버려낸 건 아니죠? 바로 이때 이 어마어마한 포도나무를 길러든 포도밭 사나이 도덕현 대표를 찾았습니다. 8월 말 수확을 앞두고 탐스럽게 연구를 가는 포도 손질이 한창이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포도가 이렇게 많아요. 진짜? 네. 아니, 지금 여기... 막 익어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길게 이어지는 포도나무는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당최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러면 이게 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재보면 300평이 넘기는 걸 거예요. 한 나무가 차지한 면적이. 300평? 어, 300평. 그럼 너비가 어느 정도? 아파트 30평짜리 10개 합쳐놓은 면적. 와우! 나무 한 그루미 언저기 30평 아파트 10채를 모아놓은 정도라고 하니 이거 정말 실화인가요? 우선 나무가 차지하는 직경을 재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몇이에요? 18m. 18m? 네, 그러면 32.8m. 32.8m래요. 15년 전 나무젓가락만 했던 포도 묘목이 이렇게나 자란 겁니다. 아니 근데 이 포도송이가 4,500송이 하면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열리는 숫자 아니에요? 송이 수로는 기네스북 감인데 응. 예, 지금 기네스북에 등재된 포도나무가 응. 287년 됐어요. 287년? 네, 그래가지고 내가 기네스북에 등재하려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 전북 도에서도 와서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알아봤는데 이 기네스북이라는 것은 타이틀이 딱 정해져 있대. 농장에는 이 나무뿐만 아니라 20여 그루의 포도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2-3천 송이의 포도나무는 명암도 못 내민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대표님 괜찮으세요? 아니,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 나는데 네. 봄에 처음에 이제 물 올라갈 적에는 이게 길을 이렇게 대면은 물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요. 설마 여기 이런 게 들려요? 경주 씨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도덕현 대표는 단순히 포도를 많이 열리게 하는 데 목적을 두진 않았습니다. 유기농 농사천학에 따라온 결과일 뿐이었죠. 자유로운 작물은 행복의 열매를 맺고 구속받는 작물은 불만의 열매를 맺는다. 포도야, 잘 들었니? 응? 포도 사랑의 감동도 잠시, 포도에 꽂힌 이 잔인한 이쑤시개는 뭐죠? 아니 대표님, 저한테는 이 포도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이 뭐야, 이거 지금 딱 걸렸어, 딱 걸렸어. 포도 학대, 지금 현장 발각. 이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학대가 아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게 뭔 병이 오면 자가 치유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가 치유 능력을 실험해 보려고 해마다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제 포도를 이렇게 찔러 놔요, 이렇게. 어머 어머, 이거 그냥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쿡 찔러 놓은 거예요? 찔러 놓은 거예요. 빼면 빠지는 거예요. 이쑤시개를 꽂아놔도 썩지 않는 포도라는 건데요. 이러한 자연 치유력은 토양의 발효 상태가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흙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뭐죠 이게? 돌! 돌? 돌 아니에요 돌? 돌 같아? 그냥 자갈 아니에요? 이건 숯이에요 숯. 아 숯이에요? 아니, 숯. 냄새 한번 맡아봐봐. 냄새? 산 냄새가 날 거예요. 산 냄새. 산에서 산에서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 흙 냄새. 그 냄새가 나요. 숯은 물론 대나무와 참나무 톱밥, 버섯, 돼지, 옥수수 씨눈 같은 최고급 재료를 발효시켜 거름으로 주면서 나무의 힘을 키워주는 건데요. 그의 이런 농사법을 탄소순환 농법이라고 한답니다. 농장의 유기농 토양 관리법을 듣기 위해서 일본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농장을 찾고 있는데요. 이날은 경북 봉화에 농민들이 방문했습니다. 토양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토양 관리 심기 전과 심고 나서의 관리 유지 보수하는 그거를 어떻게 꾸준히 관리할 수 있나. 그의 농사 비법을 이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지만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안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만 가져도 안 되는 거고. 원인이 진짜 온고집해서 그 철학을 가지고 온고집으로 끌고 가야만이 이건 할 수 있어요. 좋은 토양으로 힘을 키운 농장의 포도나무들. 도덕현 대표는 이 나무들이 앞으로 수십, 수백 년 대를 이어서 수확이 가능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 희성 씨가 아버지의 유기농 농사 철학을 응원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희성 씨한테 아버지란 어떤 존재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시고 그거 잘 해놓으셨으니까 물려받으면은 된다. 너는 금수저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주변 분들이. 저는 딱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비빌 언덕이고 넘어야 될 산이다. 아, 그 말이 딱 맞는 표현이네요. 아버님 옆에서 듣고 계셨죠? 네. 자, 기분이 어떠신가요? 넘어야 될 산이다는데 산이 좀 높아서 좀 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포도가 좋아하는 걸음이 뭐저 박사들한테 물어보면 뭐 필수 요소 뭐 미량 요소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도가 좋아하는 걸음은 발걸음이에요. 근데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으로는 안 되고 그것에 애정과 사랑, 뭐 관심이 곁들인 발걸음을 가지면 포도나무가 알아요. 포도의 최고 걸음은 사랑과 애정이 곁들인 발걸음이다. 여름 대학볕에
건강하게 뻗어가는 도덕현 대표의 포도나무. 세계 최다 포도송이라는 기록 뒤에는 우리 농업의 비전과 꿈도 함께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다솜 씨, 네. 지금 그 한 그루에 4,500송이 포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네. 저희 집이 포도밭을 했어요. 아, 포도 정말요? 농장에서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가 이상덕 씨, 저희 어머니가 손충자 씨 했는데 이게 과실을 많이 열리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열매가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개체수를 조절해줘야 되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4,500송이가 한 그루에 열리는 게 이상하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알도 정말 탕수탕질 하던데요?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 백혜 씨가 너무 이렇게 지금 흥분하셔가지고 포도 얘기 예. 나오니까 네. 굳이 몰라도 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상황까지 TMI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네. 잊어주시고요. 근데 말이죠.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예. 이 포도나무가 작년에는 4,000송이가 수확이 되었고 네. 그 또 그 전년대는 3,000송이가 수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 저 내년에는 네. 몇 송이가 될까요? 5,000송이 너무 많네요. 아니죠. 네. 만 송이가 될 겁니다. 아. 꼭 많이 수확하십시오. 아, 진짜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비법이요, 맞습니다. 도덕현 대표가 직접 한 유기농 비료이 패드에 있다고 하고 그렇군요. 또 탄소 순환 농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 이건 정말 어렵긴 하지만 또 이 대표가 이 앞으로의 목표가요. 예. 배를 이어서 포도를 수확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비빌 언덕이자 넘어야 될 산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꿈이 예. 이루어지게 우리 같이 응원하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받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어는 여름 휴가 어떻게 보내셨나요? 입니다. 네. 오늘 중간 선물 받으실 분 정해졌나요? 아, 네, 네. 예, 예. 정해졌습니다. 예. 자, 오늘 받으실 분은요. 예. 0006번님이신데요. 아하. 자, 그 예. 지금 계곡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셔가지고 휴양님이라고 해요. 네, 우리 이쁘게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네. 맛있는 음식을 드시라고요. 국수 요리 외식 상품권을 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여름철하면 예. 계곡에서 물놀이 하는 거 빠질 수가 없죠. 달만 당고기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문자는 샵 1991번이고요.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카톡은요.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하신 후에 이제 무료로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물놀이 사진도 좋고요. 아니면 뭐 해외여행, 국내여행, 올 여름 휴가 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문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선물 이외에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문자 카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국 소식으로 가볼 텐데요. 먼저 울산에서 특별한 별미를 만날 수가 있다고요? 으스르 특별합니다. 아, 그래요? 힌트가 말이죠. 블랙푸드고요. 네. 이 기력 회복에 좋은 초특급 해산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원푸 쓰리테. 원푸드 쓰리 테스트. 이 한 가지 음식으로 세 가지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음식인지 울산으로 함께 가! 보이! 시도! 또 문어가 올라와 있네? 근데 이게 이제 문어와 갈국수가 있고 색깔이 검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팥죽은 아닌 것 같고. 야, 근데 그 보는 사람이 다 짜장면 하던데. 짜장면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 아닌가? 그 저기 오징어 먹물 넣어가지고서 만든 국수. 그 오징어는 아닙니다. 오징어는 아니야? 네. 오징어 먹물이 아니고 그럼 문어 먹물이겠지. 오징어 먹물 아니면 문어 먹물이지? 맞지? 야, 오늘 마지막에 고정 좀 시킬라 했더만. 와, 이거야, 이거 붙어가지고. 완전 큰다. 어이구. 얘가 지금, 이게. 바로 뚜껑을 닫으셔야 되거든요. 아, 뚜껑 닫아야 돼요? 네, 뛰어나오기. 아, 뛰어나온답니다. 네. 아, 나오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살짝 한번 보고 싶어. 문어가 보통 우리가 왜 알게 뭐 그냥 다 같은 문어가 아니라 뭐 돌문어라고 있고 예. 돌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예. 먹어봤을 때는 단맛이 약간 덜하더라고요. 아, 돌문어가? 네네. 가격도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느 게 더 비싼 거예요? 잔문어가요. 잔문어, 이게 잔문어예요? 네. 아, 그런데 비싼 게 우리가 뭐 물건 모르면 비싼 거 먹으라고 근데 비싼 거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참문어. 근데 참말로 그럼 먹어봐야지. 아 이렇게. 네. 그 이거 보통 그럼 얼마 정도 삶아야 돼 이거? 그거요? 예. 그거는 그냥 잡수실 때까지 그냥 끓이면서 잡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안 질겨지나요? 아유 나중에는요. 네. 그냥 입에서 그냥 싹 녹아요. 정말? 네. 너무 녹는다 이거죠? 네. 그럼 아이스크림처럼? 거기까지는 아니래도. 네. 와 다리 굵기가 뭐 이거 장난 아니네. 문어를 이렇게 싹 먹고 나면 기운이. 옛날에 왜 병든소도 아,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어, 문어백이면 소가 벌떡 일어났다고 네네네네. 그러거든요. 이제, 아, 또 들어갑니까? 예, 이제 요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시원해지고요. 이야, 그렇죠. 버섯과 부추. 네. 네. 또 부추도 또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피를 맑게 해주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좋은 게 다 들었어요, 여기 지금. 예, 여기가 뭐냐면 지금 그 뭐냐면 여기가 종합병원이야. 어, 다 나. 이거 아픈 사람 다 와. 다 와. 부추와 이 같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참문어가 이거구나. 한입 털어넣기 들어가는 거야. 과연 가능할 것인지. 촬영을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 이게 먹물 주머니네, 그죠? 예, 아까 잡으면서 아. 손질하면서 빼놨던 먹물이거든요. 네. 요거는 먹물 주머니. 주머니. 여기에가 먹물이 있어요. 아, 그러네. 그래서. 와. 이야, 시커멓게 변하고 있어. 요거는 네. 이제 혹시라도 비릴까봐 네. 빼놓고. 아, 그건 먹물 주머니는. 네. 예. 문어 한 마리에 지금 예, 먹물 주머니에서 나온 이 국물이 바로 그냥 불었던 국물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와 국수 예, 면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육수는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시커멓게. 야 색깔이 검게 지금 붉은색이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그 뭐 먹물이 타우린이 풍부하다 뭐 그래서 몸에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 진짜 좋아요? 아 말로는요. 예, 예. 뭐 곧 저기 혈관에 있는 지방을 녹여서 배출시켜줘서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이 아, 그래. 좋다고 먹물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아, 그걸 확인을 그러면 가볼까요 지금? 주류가 좀. 과연 이제 아까 그 최종욱 씨가 한 얘기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조금 있다가 확인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사장님께서 불을 끈 다음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네, 먹어봐야죠. 봐라, 봐라 이거 봐라. 이야, 오, 진짜 무슨 그 짜장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짜, 싹. 신세계. 이게 그 보통 이제 칼국수도 아닌 것이 짜장면도 아닌 것이
짬뽕도 아닌 것이. 근데 요 국물하고 너무 잘 어우러져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이렇게 양념이 들어간 거 아니죠? 간친다고 뭐 간장, 뭐 고추장, 뭐 소금 이런 건 전혀 안 들어갔는데도 간이 딱 맞아. 야, 이 희한한 조화를. 진짜 느낌이 있지. 이거 먹으면 진짜 저기 혈관 청소 다 될 것 같아. 응. 자, 이제 마지막 코스. 밥 주세요. 혈관에 좋다니까 마마. 확 드립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잡수실 일이 없잖아요. 아, 네, 굳이 이게 수산에 이거 대박 나야 되는데. 장 청소가 1등이에요. 네, 그냥 밥하고 이렇게 부추만 잔뜩 갖고 왔는데 고소한 맛이. 그러니까 아무 조미료냐 양념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소한 맛이 난다는 게 이게 이것도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내음이 올라와서 부추와 쌀을 만나서 새로운 또 맛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왜 마지막에 볶음밥은 김치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볶음밥의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 이렇게 음식도요. 몸에 꼭 뭐 좋다고 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재료도 좋지만 음식을 맛있게 잘 먹으면 그게 또 몸에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어밥상은 정말 약이 되는 밥상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먹고 가겠습니다. 이 문어 크게 보셨어요? 저도 나이를 적게 먹은 게 아닌데 네. 이 정도로 큰 문어는 정말 드물게 본 것 같아요. 너무 크고 정말 크네요. 또 하나 뭐 쓰러진 소가 이렇게 먹으면 이러는 아니 이게 코끼리라도 이거 먹으면 코끼리 일어났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코끼리가 진짜로. 아, 그래요? 코끼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났어요 코끼리. 나 코끼리는 초식동물이라서 그걸 먹을 리가 없죠.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이 문어 자체가요 굉장히 네.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서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말 칼칼한 국물,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이 문어 먹물 칼국수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아, 진짜 먹고 싶다. 네. 아, 진짜 정말 입맛을 다시게 만드는데요. 게다가 일석삼조의 요리잖아요. 원포삼태. 네, 한 가지 재료로 세 가지 요리를 함께 만날 수가 있잖아요. 샤브샤브, 끝나면 저 짜장면처럼 보였던 아하. 저 국수, 칼국수.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부추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이 볶음밥까지 비벼먹으면 아, 좋다. 이 기력 보충 꼭 필요하신 분들, 문어 요리가 제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는요. 아주 특별한 체험에 도전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공군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자, 경남에서 펼쳐진 2박 3일 공군 병영 캠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시죠. 이열치열 여름나기 집에 가고 나도야 공군병 대한민국의 용맹한 공군 장병을 양성하고 있는 공군교육사령부. 매년 이맘때 특별한 신병들이 입소한다는데. 동작봐라. 빨리빨리 내립니다. 쉐쉐. 너 순서대로 정렬한다고 했지, 그지? 이해 안 됐어요? 아직까진 실감나지 않는 아이들. 따라하는 거를 복명복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주목.
주먹 바로. 엄마가 제 꿈이 공군이니까 해봐라 하셔가지고 오게 됐어요. 마상원이 갈때? 네. 모르겠어요. 거기 복장불량 복장불량. 원 플러스 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운동화를 신고 와야 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 슬리퍼를 신고 와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운동화를 줄 계획입니다. 절대 못 할 것 같아? 그럼 기회를 하겠습니다. 열애자도 발생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도 있고 마음이 좀 약한 애들이 그런 것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네, 셋. 205명은 경남 MBC 공군 하늘사랑병원 캠프 입단을 각각 명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공군의 요람인 이곳 훈련단에서 3박 4일간 공군의 생활을 이해하고 스스로 단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하늘사랑병원 캠프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군사훈련들을 하면서 단결력과 끈기 그리고 이제 팀워크와 협동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캠프입니다. 먼저 각 잡힌 시범으로 시선 집중. 지휘자의 고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한 동작을 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좌향좌, 우향우, 뒤로 돌아. 좌향! 좌. 고령에 우향! 입소 후 첫 훈련인 만큼 군기 바짝, 긴장 모드.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몸이 안 잡혀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살짝 당기고. 제식은 곧 전투력이다라는 나폴레옹의 말처럼 군인의 기본 정신과 규율을 익힐 수 있는 기초 훈련인데. 하나, 둘.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잘 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어설프지만 우렁차고 씩씩하게 보는 공군에서의 하루. 이중대 2소대 전력정보에 넘보고 총원 23명 결혼 무 현재원 24명 이사 전력정보 준비 끝. 정우식 씨 필승 세탁 비누라 세제가 있을 겁니다. 사용해서 손 세탁 진행하면 되고 건조기는 자다가 아프면 내려와서 말씀드려. 그렇지? 예. 무슨 왜 이렇게 했어? 아니, 너무 커서 옷이. 너무 커서? 네. 항상 맞는 대로 살 수 없어, 뭐든지. 아직까지는 안 힘들고 재밌어요. 모레는 이제 화생방 있는데 할 말 할까나? 실전은 몰라서 화생방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다음 날 아침, 눈곱 뗄 시간도 없이 행군 훈련 돌입. 드디어 본격적인 공군의 세계가 펼쳐진다. 파일럿을 꿈꾸는 보라며 주목하라. 전투기 관심 있었는데 안그러면 퇴역기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용돼 떠는 거잖아요. 남 타보는 건 정말 귀중한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부대 내 전시돼 있는 항공기 관람은 물론 실제 비행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군의 항공 우주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송기 탑승 체험까지. 청소년 공군병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필승! 5와 10 맞춰 2급 체조 실시. 고개는 가려 안 돼. 정신 상태 집중력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바꿀꿈을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팔을 곧게 펴고 처음 하는 공강도 훈련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끝나게 되면 그만큼 큰 보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10회!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집중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어지는 장애물 극복 훈련. 안전모부터 야무지게 착용하고 오, 자세가 제일 완벽해. 아슬아슬 떨리는 마음으로 전진하는데
할게요. 그렇지. 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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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통나무 등장이다. 다리가 없을 때 통나무를 쓰려놓고 여러 명이 한 줄로 서서 건너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선호, 보람에 통나무 걸어가기 완료. 손, 발, 손. 고충 사다리 오르기는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는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발, 손. 교관들의 꼼꼼한 안전감 시하에 공포심을 이겨내고 무사히 정상까지 등반 완료. 손, 발, 손. 유격. 좀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뭐 할 수 있는 자신감도 부여해 주지만 또 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최우선해서 이 유격 훈련을 받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세를 몰아 기대반 걱정반이던 화생방 훈련에 도전. 괜찮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좀 체험해보고 싶어요. 들어갈 땐 웃으면서 입장. 하지만 눈물 콧물 쏙 빼는 화생방 훈련의 위험. 야, 괜찮아. 맵고 아파요. 다 맵고. 30 동안 버티고 나온 게 참 좋습니다. 세상에는 만만한 게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도전 의식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 그리고 함께 한다는 전우회를 맛본 3박 4일간의 공군 하늘사랑 병영 캠프. 야, 필승. 필승. 우리 아이들 진짜 화생방 훈련까지 했다니. 예. 와, 쉽지 않거든요. 대단합니다. 박수. 네, 진짜 대단합니다. 아. 아니, 그런데 남자분들은 이 군대 얘기 나오면 할 말 많으시던데. 아, 저희 두 분도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네. 훈련이 떠올랐어요. 얘기해주세요. 뭐 행군도 떠올랐고, 박격포 훈련도 떠올랐고, 네. 뭐 헬기 타는 거 다 떠올랐는데. 네. 가장 떠올랐던 그 훈련소 때 기본적으로 제식 훈련 하잖아요. 제식 훈련. 이게 이제 걷는 훈련인 건데. 네. 긴장되다 보니까 저도 네. 손발이 같이 나갔어. 같이 올라가. 네. 긴장돼가지고. 그쵸? 반드시 있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예, 많이 혼났던 예. 기억이 나네요. 우리 백혜 씨는요? 저는요. 이 재미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훈련 기간 6주가 됐어요. 네네. 근데 6주 정도 되면은 이제 군인이 된 거예요. 제 마음으로는. 그죠. 네. 근데 1주 차에 누가 들어왔냐면 윤종신 씨가 들어왔습니다. 제 훈련소에. 네네. 윤종신이 왔다. 그래서 윤종신 씨다. 얘기 좀 나누셨나요? 전혀요. 아, 네.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네, 이렇게 두 분의 군대 생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네. 무엇보다 저렇게 공군 체험을 한 우리 아이들 이제 곧 있으면 개학인 학교들도 꽤 많던데요. 그렇죠. 이 방학 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영원히 잊지 못할 거고요. 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만한 장소를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시내 도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산림욕장인데요. 자, 이곳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돌탑, 물놀이장, 캠핑까지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곳으로 대전 상소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대전 상소동에선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어 피서나온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역시 여름방학에는 물놀이가 좋다! 독특한 돌탑도 구경하고 다양한 테마로 산림욕을 즐기는 것은 물론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캠핑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이죠. 푸르름이 넘치는 상소동 산림욕장의 여름, 지금 만나볼까요? 만인산과 식장산의 중간 지점에 자리한 대전 상소동은 매년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피서지 중 하나입니다. 야, 요즘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갈까 고민을 하다가 울창한 숲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푸르른 자연에 눈까지 시원해지는 상소동 산림욕장을 찾아왔는데요. 여기서 함께 무더위를 날려보시죠. 갑니다. 벌써 공기가 달라. 딱 들어오자마자 대전 도심에서 머지않은 상소동 산림욕장은 시민들에게 언제든 열려있는 휴식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야, 확실하게 밖에 있을 때랑 또 산림욕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기온 차이가 있네요. 아, 그러면요. 밖에하고 여기하고 온도 차는 한 3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밖에는 덥지만 산림욕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시원함을 느끼고 대번 틀려요, 공기가. 그래서 이쪽에 와서 자리를 깔고 피톤 치즈를 즐기면서 아주 시원하게도 즐기고 있습니다. 상서동 산림욕장의 명물은 역시 이 돌탑들인데요. 누군가 우연히 쌓은 돌탑 하나가 지금은 멋진 공원을 이루며 상서동의 자랑이 됐습니다. 돌이 많은 그런 돌산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고민 끝에 이거를 전부 모아가지고 돌탑을 쌓아서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한번 구경을 시켜주는 게 어떤가. 네. 그 고안이 돼서 돌탑을 쌓게 된 겁니다. 돌 하나에 마음을 담고 정성으로 쌓아 올린 돌탑들. 그래서일까요? 더 조심스럽고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이 돌탑 공원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시민들을 반겨준다고 합니다. 산림욕장도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듯이 이 돌탑도 시기에 따라서 모습이 바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돌탑 상단에 조그맣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저것이 분수처럼 물이 나와가지고 얼음동산을 겨울에는 얼음동산을 만들고 여름철에는 다시 그 원형 그대로 나와서 돌탑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탑의 모습들은 조금씩 바뀌어도 이 돌탑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옆 사방댐에서 흘러나온 시원한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지압길이 있는데요.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놀이터입니다. 야, 여름 피서가 별건가요? 이렇게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옥수수 먹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게 이게 즐거운 여름 피서 아니에요? 예. 어떻게 여기 알고 오셨어요? 아니요, 여기 평소에 자주 오는데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물 흐르는 데는 처음이에요. 이 산림욕장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 냇가 같은 데는 물들이 더럽잖아요. 여럿이 많이 저거 하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흐르는 물에 그냥 너무 깊지도 않고 모기도 첫째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산새 소리,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한나절 쉬어가기 전 상서동 산림욕장. 야, 지압기를 걸으면서 발바닥을 자극시켜주고 온몸으로 숲의 건강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산림욕이죠. 야, 좋다. 건강해진다. 조금 더 숲속으로 들어가면 시원한 물놀이장이 펼쳐집니다. 지하 청정수를 사용하는 데다 수심이 깊지 않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죠. 말 그대로 물 만난 아이들입니다. 꽃게 수경을 쓰고 지금 물놀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했어요? 많이요. 오랫동안? 괜찮아요? 재밌어요? 네. 어떻게 제일 신나는 것 같아? 장사하는 거예요. 이 물놀이장에서 지금 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최고령 학생들입니다. 제일 나이가 많아요. 중학생들? 네.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아, 그러면 어떻게 왔어요? 여기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아니면 친구들끼리 왔어요? 저희끼리. 알고 왔어요, 여기를? 네. 아, 왜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 무료고 물도 깨끗하고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왔어요. 숲속에서 산새 소리 들으며 무료로 즐기는 시원한 물놀이. 그래서 개장 시간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설 만큼 인기가 많은데요. 부모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이곳으로 나왔답니다. 엄청 자리를 잡고 계시네요. 원두막 아래 시원한 그늘에서 편하게 쉬고 계신데요. 예. 일찍 오셨나 봐요? 예, 8시 반에 왔어요. 아, 이 자리 맡으려고? 예, 명당이라서요. 그러면 예전에도 와 봤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해마다 와요. 해마다? 예. 어떻게 어떤 게 좋아서 자주 오시는 거예요? 물도 좋고 네. 관리하시는 분들도 친절하시고 네. 다 가족끼리고 네. 물속에 들어가면 다 친구예요. 근데 또 이렇게 대전에는 갈 만한 곳이 없잖아요. 네. 그 여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마다 와보지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가족끼리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좀 한 번씩 이렇게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물놀이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냐고요?
아직 한 군데도 남았습니다. 산림욕장에서 하루를 제대로 즐겼지만 집에 돌아가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오시면 됩니다. 야, 알록달록한 텐트들. 주중인데도 벌써 많이 오셨네요. 여름은 캠핑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죠. 편리하게 단장된 상소동 오토캠핑장은 캠퍼들 사이에서 소문난 명소입니다. 저녁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족을 만났는데요. 캠핑을 좀 자주 다니시나 봐요. 캠핑 자주 다니는 것보다는 네. 본의 아니게 고기 굽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또 뭐 집에서 먹는 거랑 또 나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고기를 네. 구울 때 이 맛은 또 다른 거잖아요. 일단 좀 도시 속에서 벗어난 시원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영장 쪽으로 가면 좀 시원한 산림욕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네, 일단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푸르름이 넘치는 상소동 오토캠핑장. 언제든 부담 없이 찾아와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고 즐거운 추억 만들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아빠가 고기를 빨리 열심히 구워야겠네요. 이 아이들의 기다리는 눈빛을 보십시오. 아, 네. 근데 냄새가 맛있게 느껴지나요? 네. 냄새 맛있어. 캠핑은 가끔씩 와봤어요? 가끔 올 때도 있고 가끔 안 올 때도 있어요. 캠핑 오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쌓였던 게 확 풀려지고 그리고 공기도 맑아서 캠핑장 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도 갖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니까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빠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기를 굽는 보람이 있겠네요. 8월의 무더위도 상소동 산림욕장에선 잠시 쉬어갑니다. 푸르른 숲에서 산책하고 시원하게 물놀이하며 특별한 캠핑을 하다 보면 여름날의 즐거운 추억이 또 하나 쌓이겠죠. 아이들과 함께 푸르름이 넘치는 상소동 산림욕장에서 뜨거운 여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아, 저렇게 푸릇푸릇 우거진 숲에서 네. 물놀이하는 모습 보고요. 이 여름휴가 떠나셨던 분들도 아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이 여름 다 끝나기 전에 이 도심 속 이 물놀이장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이 숲이 주는 시원함과 아니 뭐 상쾌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숲으로 산림욕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네. 가신 것 같아요. 지금 표정만 보면. 시원하잖아요. 네. 자, 좋습니다. 전북이 참 좋다. 오늘은요. 여러분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는 주제어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죠. 0006님입니다. 올여름 완주의 고산 자연휴양림에 다녀왔어요.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하면서 신나는 여름휴가 보냈네요 하시면서 아 우리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사진이 쫙 와있네요. 그 중간 선물 받으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아니 진짜 완주로 물놀이 떠나셨던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예. 계곡으로 가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튜브 타면서 재밌게 놀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예. 진짜 정말 더운 날도요. 계곡물 잠깐만 담궈도 시원해지는 느낌. 차가워요. 좋아요. 네. 추워요 그냥. 네, 그럼 다음 문자 만나볼까요? 네. 자, 1792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동생네 가족들과 전남 곡성군 청계동 계곡으로 물놀이 가서 시원하게 놀다 왔어요. 아, 여름 휴가지 추억을 기억하며 남은 여름도 잘 마무리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계곡에서 시원한 물이 흐르는 이 삼형제의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삼형제 맞는 거겠죠? 근데 아니라면 죄송한데요. 굉장히 건장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저희 사실은 미끄럼틀이 예. 어릴 때 누구나 다 많이 하던 그런 놀인데 좀 위험하거든요. 네.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진짜 보니까 저렇게 바위에 혹시나 다치진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완전히 걱정되시는구나. 네, 예. 또 다치지 않게 저렇게 안전하게 예. 재밌게 노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겠죠. 제일 중요하죠. 예, 예. 안전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 안전 조끼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참조끼죠. 네, 구경 조끼 안 돼. 네, 그럼 다음 문자 만나보죠. 네. 자, 8655님입니다. 국내 최고의 연꽃 정원. 양평 세미원 두물머리로 가는 배달입니다. 다리가 출렁출렁 살짝 무섭지만 시원하고 아름다운 여름 양역이 굿굿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 뒷모습이 보이시는 분의 뒷모습만 보면 예. 일단은 지금 목욕탕 하시는 복장이 아닌가. 머리 헤어밴드가 예. 또 필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약간 분들? 상투 느낌도 좀 났고. 상투요? 네, 상투 튼 것 같아요.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네요.
아니 네. 진짜 또 세미연암 연꽃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네, 또 여름 하면 또 연꽃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연꽃도 보고 저렇게 시원하게 또 즐기고 오셨다고 하니까 네,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굳이 뭐 물이 아니라도 저렇게 네. 한여름의 야경을 보면서 시원함 느끼는 것도 아. 좋은 휴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 잘 다녀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네. 감사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예. 올 7월에 개장한 완주의 워터파크 가서 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어요.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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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부이부이가 넘쳐나는 사진입니다. 네. 아. 네. 사실은 뿌이뿌이가 아니라 뿌이뿌이뿌이라고 이제 부이가 세 개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그런 의미에서 네. 상고 뿌이뿌이라고. 네. 아니 저는 근데 가족들끼리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친구처럼 저렇게 사이좋게 같이 아, 그렇죠. 오, 사진 예. 찍어 보내니까 또 우리 가족들끼리 물놀이 가는 것도 아, 우리 예. 친구들끼리 가는 것만큼이나 정말 재밌는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아 씨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다녀오셨어요? 어디 갔다 왔어? 어디 어디? 맞아, 최근에 예. 네, 그것도 우리 가족들과 저도 예. 그 펜션 같은 데에 아, 좋다. 실내 수영장 있더라고요. 예. 다녀왔는데 네, 저 또 가족이 좀 쑥스러워가지고 아, 왜 왜? 아무튼 저도 좋은 시간 예. 보내왔고요. 예. 또 워터파크는 이 또 놀이기구가 있어서 네, 또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전북이 참 좋다 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무료로 물놀이장 세 곳도 운영됐었던 아~ 경험이 있으니까 네. 내년에도 한번 기대해보기도 하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또 다음 문자 만나볼게요. 자, 3702님, 둘째 딸이 있는 호주 여행이 무산되고 친구들과 고향 행주 산성에서 매운탕 먹으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그래도 좋네요. 호주 여행이 무산된 건 굉장히 아쉬우셨겠어요. 네, 호주 가면 네. 매운탕 드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고향이었기 때문에 네. 드셨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보시면은 딱 네. 얼만큼 시켰는지 알 수 있죠. 보시면 어느 정도 제일 끝에 있는 어머니께서 네. 네, 두 그릇. 이 그러시겠다. 뿌이라고 네. 해주셨네요. 네. 아, 그런데 정말 호주 여행 무산된 게 네. 이 매운탕으로 어떻게 달래집니까? 매운탕으로 달랬습니까? 친구들과 달랬습니까? 어떤 게 더 달래지는 건가요? 친구들과 함께 매운탕을 먹었기 때문에 달래줬겠죠. 그렇죠. 네. 네. 동아 씨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냥 매운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매운 친구들. 네. 친구들 그거 참 맵네. 네네네. 네, 이렇게 문자 만나봤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네. 당첨자를 발표하겠죠. 제가 네. 말씀드리죠. 네. 00061792-3702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요. 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곳도 있을 텐데요. 우리 지역에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자, 오랜만에 비 소식인데요. 비 네. 양이 꽤 많습니다.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가량 비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비는요. 새벽부터 내일 오전까지 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곳은 시간당 30mm까지 내린다고 하니까요. 미리 예방하셔서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전북이 참 좋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내 몸의 일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오션뷰에서 즐기는 바다와 노을 대천 데이나이스 호텔과 함께합니다.